저도 천식 걸렸다가 뉴 스타트를 하고 나버렸어요. 예, 참. 아, 천식 그거 정말, 정말 힘든 병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유전자는 우리가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하고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그 우리의 선택을 뭐를 선택하란 말인가? 라는 얘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선택해야 돼요. 환경. 환경에는 두 가지 환경이 있습니다. 외부적 환경, 우리가 흔히 환경이라고 부르는 건 외부적인 얘기예요. 외부적 환경. 이 설악산 환경과 서울의 환경은 달라요.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환경이 변하면 우리의 유전자들은 그 환경에 적응을 해요. 내가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산돼지하고 집돼지하고는 본래 같은 돼지였어요. 뭐, 본래는 집돼지는 없었죠. 그렇죠? 집돼지를 집에다 데려다가 가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산돼지하고 집돼지는 많이 유전자가 변해 있습니다. 보시면. 이게 산돼지죠. 이게 산돼지의 가장 큰 특징은 뭐가 있어요? 이 송곳니가 이렇게 나 있어요. 이 송곳니 가지고 뭐 해, 얘들? 땅 팝니다. 땅 파서 땅 속에 있는 벌레, 뭐, 뿌리, 뭐, 이런 거 캐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털도 더 뻣뻣하고 시커멓고 이 주둥이가 길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런 생김새가 가축화되면서 그 외부적 환경이 변하면서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쁘죠? 털도 부드러워지고, 인상도 더 좋아지고, 요즘은 집안에서 키우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똑똑하다, 얘들이. 그래서 얘들은 뭐 송곳니 없어졌잖아. 얘들이 송곳니 유전자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유전자가 꺼져버려서 송곳니를 안 만든다고요. 근데 얘들이 진짜로 본래부터 산돼지였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증명하기 위하여 집에서 키우다가 산으로 보냈어. 보냈더니 3개월 후에 새끼를 낳고, 그 다음에 또 그 새끼들이 또 3개월 후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낳고, 그러니까 한 1년 지났죠, 그렇죠? 지나고 나니까 산돼지가 돼버렸어. 이것도 다 나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여러분, 송곳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 네, 필요해져요. 그래서 오늘 오전 강의에서 이 당뇨병 강의를 할 때도 내가 운동을 안 하면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죠. 그렇죠? 당분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로 가서 거기서 타서 연소가 돼서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내가 에너지를 생산할 필요가 없이 살면 그 덮개를 만드는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켜줘서 덮개가 생겨가지고 덮어버린다니까, 스위치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선택만 하면 유전자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요? 하나님이 알아서 생기로 처리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 꺼진 걸 내가 일부러 막 켜고 할 수 없어. 나는 진선미, 그 사랑이라는 그것을 선택만 하면 돼.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생기를 우리가 받게 되고, 그 생기가 들어와서 유전자의 상태를 변화시키니까 결국은 우리들의 선택이 유전자를 변화시킨다는 말 맞아요, 맞아요. 그것은 과학자들이 실제로 모든 그 실험을 거쳐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건 이제 외부적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 서식지 외부적 환경이 전혀 변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코끼리들이 변해요. 코끼리들의 상아. 자, 코끼리들은 상아가 특징이잖아요. 자, 보시면 이 참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다는 거 참 한심한 일입니다. 자, 요즘 코끼리에 상아가 없어집니다. 아프리카 코끼리만. 코끼리가 사는 동네가 어디예요? 아프리카하고 또 인도하고. 인도 코끼리는 상아가 정상적으로 계속 나고 있는데 아프리카 코끼리들은 상아가 없어져. 아프리카의 그 서식지 외부적 환경은 변화가 하나도 없어. 똑같아. 조상 대대로 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 코끼리인데 지난 한 20년, 30년 전부터 상아가 없어지는 거죠. 왜 그러냐? 환경, 외부적 환경 안 변했어요. 자, 상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자, 아프리카 코끼리, 긴 상아가 특징입니다. 상아는 코끼리의 엄니로 먹이를 찾고 나무를 캐는 등 자신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코끼리에게는. 그런데 최근 상아 없이 태어나는 아프리카 코끼리가 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 가도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코끼리 떼가 한 20마리, 30마리 있었으면 상아 없는 애들이 있어. 뭐 때문에 이럴까? 그러니까 상아가 안 나온다는 것은 상아를 만드는 유전자는 있어요. 그러니까 돼지하고 같이 이 송곳니 만드는 유전자는 있는데 그게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아가 없어. 왜 그럴까? 얘들은 자기 사는 곳에 계속 살고 있어. 서식지가 변한 건 아니에요. 외부적 환경이 변한 건 아니야. 왜 그럴까요? 바로 유전자군, 상아를 형성시키는 유전자들이 있는데 그 유전자군이 변화가 왔대. 결국 유전자가 문제예요. 자, 왜 유전자가 변했을까? 자, 1980년대,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이상 전이죠. 100만 마리에 이르던 아프리카 코끼리는 현재 40만 마리도 안 남았대. 왜 이럴까요? 코끼리를, 코끼리를 잡아서 뭐 하려고? 상아 잘라서 팔려고. 왜 그래요? 왜 아프리카 그 사람들이 이 코끼리를 죽이고 상아를 잘라서 팔겠다. 지금 아프리카에는 뭐, 다 뭐예요? 내전이 벌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렇게 가다가 내전이 일어나면 큰일인데, 이게 다 사상 문제로, 이게 내전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무기가 필요하고, 무기를 사려면 돈이 필요해.
그래서 아프리 코끼리를 이제 상아를 잘라서 팔아서 무기를 사고 있는 거예요. 자, 비싼 값에 팔리는 상아를 얻기 위해 밀렵이 자행됐기 때문인데요. 상아가 없는 코끼리는 학살을 피할 수 있었고, 결국 상아 없는 암컷 유전자만 후대로 전해진 것입니다. 자, 내전이죠. 코끼리의 모잠비크에서는 코끼리 90%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잠비크에 살고 있었던 코끼리들은 이거는 사람이 무서워, 무서워. 무서운데 총소리가 빵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코끼리들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가. 그래서 충분한 거리에 도망을 갔다가 이제 보니까 정신 좀 차려서 보니까 상아같이 크고 멋있게 생긴 수컷 코끼리가 없어. 그래서 나중에 충분한 시간 지나고 그곳에 코끼리들이 다시 돌아가 보니까 그 수컷 코끼리가 죽어 있고 뭐가 잘리고 없어. 상아가 없어진 거야. 이제 그거를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코끼리들이. 그래서 그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코끼리도. 상아 때문에 죽는구나. 몸서리 쳐요, 안 쳐요? 아, 무서워. 앞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없으면 살겠다? 상아가 있으면 죽는 거야. 상아가 클수록 죽어. 저 상아가 없으면 죽어. 특히 암컷 코끼리들이, 내 새끼들은 내가 앞으로 임신하면, 그렇죠. 또는 임신 중에도, 내 새끼들은 상아 없이 태어나면 좋겠다. 그렇게 내면적으로 마음속에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가 나오면 상아 없는 코끼리가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환경에는 두 종류의 환경이 있다. 집돼지, 산돼지처럼 외부적 환경으로 영향을 받아서 유전자가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얘들은 뭐예요? 외부적 환경에는 변화가 없죠? 그렇죠? 순전히 무슨적 변화예요? 내면적 변화예요. 내면의 환경이 변했어. 그래서 사실 유전자는 외부적 환경에 영향을 더 받느냐, 내면적인 영향에 더 유전자가 변화되느냐 하면, 이게 내면의 영향이 더 큽니다. 예. 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이런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란 말은, 뭐가 꼭 같으면 일란성 쌍둥이에요? 유전자가 똑같아. 둘 다 유전자가 꼭 같아. 그 생김새도 꼭 같고, 그런데 얘들이 똑같이 태어나서 성격도 똑같고, 성격도 둘 다 쾌활하고, 예, 키도 똑같고, 얼굴 생김도 똑같고,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힘들었는데, 달라졌어요. 얘들이 지금 7살이야. 6살 때까지는 꼭 같았어. 근데 6살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하면, 엄마가 아주 그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한 2주 동안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고 하면서 얘들 아침밥도 못 해주고 잘 돌봐주지를 못했어. 그 얘들도 고생을 많이 했어. 그래서 이모가 가끔 와서 도와주고 그랬는데, 그 후로 얘는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음식도 똑같이 먹고, 같은 집에서, 같은 물 마시고, 같은 공기로 숨 쉬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얘는
면역력이 약해져 버렸어. 얘는 엔도르핀이 생산이 안 돼. 엔도르핀이 생산이 돼야만 사람이 뭐요? 기쁘고 웃고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울증이 흘려버렸어요.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뇌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꺼져버렸어. 네, 음식도 꼭 같이 먹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의 차이가 나버렸을까? 내면의 생각의 차이가 나버린다. 왜 어떻게 됐냐면 얘는 어떻게 된 판인지 그때부터 엄마를 미워하는 거야. 왜? 엄마가 자기들을 돌보아주기 싫어서 꾀병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참 희한하죠? 유전자는 꼭 같아도 뭐는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생각은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이 생각의 차이가 너무너무나 유전자에 막 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엄마가 아팠어 그때. 우리 엄마가 우리를 사랑한다고 얘는 아하 나는 이제 알았어.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 안 해. 생각이 완전히 두 다른 생각. 얘는 무선적 생각, 긍정적 생각. 얘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부부도 그렇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자 형제들 뭐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왜 유전자는 꼭 같은데 생각은 이렇게 전적으로 꼭 같은 현실을 두고 그 현실에 대한 그 판단, 그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 그건 왜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그럴까요? 이제 그거를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그럴 수 있는가? 아시겠죠? 이제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상황은, 실제 상황은 긍정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 계속 뭐예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은 시어머니들도 그렇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안 봐. 계속 부정적인 생각. 이제 그런 분들은 되게 건강 상태가 좋게 안 좋게? 안 좋아요. 꼭 같아요. 자,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하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해?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어머니 보고도 그랬어요. 어머니, 악착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악착같이. 아무리 부정적이라도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도 어머님만은 뭐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그 옛날부터 우리 아버님이 우리 어머니 나이 서른에 과부가 됐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어. 아버지는 33살.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우리 키우신다고. 네. 그래가지고 걱정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참 우리 가난하게 컸어요. 어머니가 이제 벌어서 이제 우리 키워야 되니까 형제를. 그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소리가 뭐냐면. 혹시 대구서도 이런 말 쓰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부산 사투리로 짜친다. 짜친다 씁니까?
대구에서도 짜친다가 뭔지 알아요? 쪼들린다는 말이에요. 돈 없다는 얘기야. 아이고 짜치 죽겠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저는 막 스트레스를 꽉 받아요. 왜? 어머니가 첫째 어머니가 불쌍하고. 그리고 이제 짜친다, 짜치면 우려면은 또 짜증을 내네. 그 놈의 짜증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고. 예.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불쌍해서 스트레스 받고 또 짜증 내니까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막 그 스트레스 쫙. 그러면 어머니가 너무너무 불쌍해. 다른 사람, 다른 집 보면 다 아버지가 있고 막 그래가지고 대충 그럴듯하게 사는데 막 우리 집은 맨날 짜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게 걱정. 거기다가 이제 아들이 미국 가서 성공해가지고 막 벤츠도 타고 다니고 막 삐까뻔쩍하게 사니까 이제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가 뭐예요? 우와, 우리도 이제 좀 좀 남들처럼 살게 됐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아들이 헷가닥 하더니 병원 때리치겠대. 그리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뉴스타트 한다 그러면서 한 달에 70만 원밖에 못 번대. 그래 또 짜치게 됐어. 이번 기회는 제가 상당히 행복합니다. 예, 지난 몇 개월 동안 이제 코로나 때부터 해서 와 얼마나 짜쳤는지 몰라요. 이만큼만 오셔주면 그래도 그래도 참 좀 마음이 편해져요. 그런데 그렇게 짜쳐도 문 안 닫고 이렇게 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뉴스타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간신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분들 덕택에 그래서 참. 그래서 사실은 이번 4월 달 해보고 4월 달 해보고 4월 달에도 10명밖에 안 오면 이거는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또 하나님 계속하셔 하라.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그래서 이제 근데 짜치긴 짜쳤는데 참 재밌더라고. 한 10명,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완전히 가족이 돼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막 너무너무나 가족적이 되고 막 재미있고, 그래서 그 가족, 들을 제가 이제 그 이끄는 이제 오야붕 있잖아요. 그 오야붕을 제가 두목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 두목이에요. 얼마나 재밌게 보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짜쳐도 짜증은 하나도 안 났어. 행복하게 잘 지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같은 유전자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일지라도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유전자 상태가 변한다니까. 예. 이거 너무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러면 얘가 이 우울증에서 나으려면 어떻게 돼요? 꺼져 있는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켜져야죠. 그 얘는 얘 생각은 진실이 아니잖아요. 엄마는 얘들 사랑해 안 해? 사랑해.
그 얘는 그 진실을 알아.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 근데 얘는 어쩌다가 그 진실을 부정하게 됐을까? 이제 이게 인간의 하나의 미스터리예요. 왜 똑같은 엄마 밑에서 똑같은 집에 살면서 똑같은 대접을 받고, 그런데도 왜 생각이 달라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아 그렇구나 이렇게 이제 되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 우울증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실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진실을 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러면 놔버려요. 이게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 알면 병이 낫는다고요.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다. 현대의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제 어릴 때 생각이 났어. 어릴 때 생각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때 제가 일곱 살 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33세 돌아가시고, 우리 어머님은 30살이었고, 저는 7살이었어요. 그런데, 돈벌이가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뭘 했냐고 하면, 보따리 장사란 걸 했어요. 보따리 장사 뭔지 모르죠, 여러분. 뭐냐면, 돈 조금 하고, 보자기 큰 거 하나 있으면 돼. 그래가지고, 부산에 그 큰 시장, 국제시장에 새벽에 가야 돼. 새벽에 가면, 거기 이제, 그, 가게에서 이제 뭐, 팔리다가 이제 더 이상 안 팔리는 거, 뭐, 이제, 갖다 버려야 될 거. 이런 거를 아주 싼 값에 이제 받아서 보채기에 싸가지고. 그게 이제 무슨 칫솔, 빗,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 잡다한 것들. 그거를 사가지고 이고, 집집마다 들어서 빗 있습니다. 칫솔 있습니다. 이러면서 댕기는 거요. 그러면 뭐 있냐? 그러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자기 끌러가지고, 팔고, 돈 받고, 그러다가 또 점심시간이면 점심도 얻어먹고, 이제 그러고 돈을 버는데, 새벽에 일찍 나가야 되고, 그리고 밤 늦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얼굴을 볼 수가 없었죠. 그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버린 것 같아.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는 나를 버렸구나. 그 밖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하루 종일. 그래서 다른 집 보면 엄마들이 다 집에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부러워 죽겠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안 걸릴 수가 없죠. 엄마가 나를 버렸어. 그래서 우울증 심하게 걸려서, 7살, 8살 때, 그때 아마 한 8살 때 된 것 같아요. 엔돌핀 유전자 다 꺼져버렸어. 근데 그 우울증이 났어요. 어떻게 난지 아세요?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났어. 진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떻게? 초겨울 어느 날 밤, 한 11월쯤 된 것 같아요.
알밤에 이제 자고 있었어. 근데 이제 제가 자다가 이불을 찬 것 같아. 그 이제 춥잖아요. 그 이제 춥다 이러면서 자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잠이 너무나 쏟아지니까 깨서 일어나서 이불을 도로 끌어서 덮기도 싫을 만큼 잠이 쏟아지면서 그러나 이불을 안 덮으니까 춥기는 춥고 이러면서 자는 거예요. 자는데 누가 이불을 좀 덮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있으면 이불을 덮어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이러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꿈에 그러고 있었어. 그런데 꿈속에서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불이 저절로 어떻게 쭉 어머니가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덮어주는데 나는 어떻게 이불이 저절로 올라올까? 이러면서 따뜻하다 이러고 있었어. 근데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그러면서 기분 좋다. 우리 어머니가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꿈속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또 볼을 이렇게 만져.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 꿈 참 좋다. 이런 꿈 매일 밤 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면서 뜨끔한 게 제 볼따구리에 딱 떨어져. 어머니의 눈물이야. 아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이불을 차고 추워서 웅크리고 뜨끔해서 눈을 딱 떠보니까 그때는 6.25 전쟁 중이라 이런 불 켜면 안 됐어. 캄캄하게 해놔야 돼. 캄캄한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들여다보고 눈물을 흘리고 그 순간에 우울증 다 나버렸다니까요. 사랑의 눈물 한 방울. 우울증 끝났어. 와, 우리 엄마는 나를 뭐예요? 사랑하시는구나. 와, 그러면 됐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어머니는 또 나가시고 웃고. 그러나 그날부터 이상구는 행복한 아이가 됐다고요. 우리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어머니한테 해줬더니 그랬구나. 그랬으면서. 그 보세요. 이게 병 낫는 것도 우리 방금 문금자 씨도 생기! 우와! 하다 보니까 뭐 유전자 확 켜져서 금방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 이거는 제가 생기를 좀 비싼 값에 파는 사람이면 참 좋겠는데 생기라는 것은 완전 공짜라니까요. 그렇죠. 근데요, 우리 건강에 좋은 것일수록 공짜입니다. 생기 다음에 건강이 중요한 건 뭐예요? 공기예요, 공기. 공기 안 마시면 5분 만에 죽어버려. 필수야. 근데 공기도 공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건강에 중요할수록 공짜라야 돼, 안 돼? 공짜라야 돼. 왜? 누구에게나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공기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물. 물이에요. 물은 일주일 안 마시면 죽는다니까. 여러분, 다, 뭐, 산삼 일주일 안 먹으니까 죽습니까? 삼산은 100년 안 먹어도 안 죽어요.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이 건강에 대해서. 그래서 뉴스타트는 뭐 하는 거냐? 공짜를 많이 받을수록 건강하다니까. 아니죠. 여러분, 지금부터는 비싼 거라야만 건강하다는 생각을 싹 없애셔야 돼요. 아시죠? 우리는 세뇌가 되어 있어. 건강의 종은 뭐냐 하면 뭐예요? 비싸다. 귀하다. 구하기 힘들다. 예. 근데 그거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건강에 좋은 걸수록 하나님은 공짜로 해 주셔야 된 분이 하나님이야.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귀한 거, 구하기 힘든 거, 비싼 거, 그건 전혀 아니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진리라는 건 웃기는 거죠? 너무나 쉬운 건데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여러분, 뭐 내 몸에 좋은 거, 그래서 뭐를 먹으면 뭐 치매가 없을 때 유튜브 보면 말도 아닌 그 제목들이 많아요. 뭐를 먹었더니 싹 없어졌더라 캐싸면서. 그 조회수 올리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속고 있어, 지금. 그 생기.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요? 내면의 환경, 내면의 환경은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뜻에 따라서 내면의 환경이 결정돼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 가장 중요한 말 한마디 짤막하게 하라 그러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 뜻에 반응한다. 자, 그러면 그래서 내 마음이라는 이 마음 그릇 속에 담는 이 뜻이 막 항상 어떻게 긍정적인 사람이 빨리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지 자, 야, 막 이제 그만 걱정하고 웃어. 왜? 그래서 이 그래서 저는 그걸 악착같이 긍정적이 되세요. 그 우리 어머니는 철저히 뉴스타트 따라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힘들게 사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건강도 말이 아니었어. 소화 맨날 소화 안 된다. 소화제 먹고. 예. 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걱정하고 짜치고 짜증이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소풍 가잖아요. 그래서, 와, 경치 좋다. 그러면, 소화 안 되던 사람도 소화 돼, 안 돼? 금방 돼버리는 거야. 왜? 그 경치, 그 자연의 아름다움으로부터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생기가 확 들어오면, 예, 꺼져 있던 소화 물질을 생산해낸 유전자가 다 켜지는 거야, 생기고. 그러면 소화제가 왕창 생산이 되면 많이 먹었는데도 소화가 깨끗이 되버린 거야. 그런데 기분 나쁜 소리 들리면 어떻게 돼? 올라간다, 그러죠. 구역질 난다, 그러잖아. 구역질 난다. 먹은 거, 소화도 안 돼. 올라가.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의 소위 기분이란 것, 그새 기분이란 게 뭐예요? 그 기야, 그게 생기야. 그게 생기가 아닌 무슨 기? 나쁜 기. 그 생기는 우리를 살리는 기고, 나쁜 기는 우리를 죽입니다. 병들게 하고, 그런 기를 살기라고 그래. 그 내가 죽여버릴까 두고 보자. 뭔가 막 앙심을 품고, 막. 이게 결정적으로 내 유전자를 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예, 네. 그렇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살아야 돼. 그게 뉴스타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침 보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대요. 악을 악하게 대응하지 말라. 성경에는 비슷한 말.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 멋지잖아요. 선으로 악을 악으로 대하면 네 유전자도 꺼지고 내 유전자도 꺼져. 서로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살기라 그래. 살기 또는 죽을 사자 사기.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무슨 길을 받아야 된다? 나를 살리는 유전자를 다시 켜주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기운, 생기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이거예요. 그래서 악을 선으로 악을 어떻게 이기자. 그래서 집사람이 좀 그 말대로 저한테도 좀 해주면 좋겠네요. 나는 별로 악하지도 않은데 어째 그렇게 야단을 많이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악을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말은 저는 상당히 잘 지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언쟁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의견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그러면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여보, 내가 좀 생각해 보니까 당신 생각이 옳은 것 같아. 옳기는 뭘 옳아. 그러면 싹 풀려요. 싹 풀려. 그러면 나는 이겼어요, 졌어요. 진 것 같은데? 이겼어요. 아시겠죠? 왜? 하나님, 지금은 완전히 진 기분인데. 네. 그래서 이제 한 며칠 지나면,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당신 생각이 옳았던 것 같아. 네. 그렇게 이렇게 져주면, 사이가 더 좋아져, 결국은. 네. 그래서, 그차 그렇게 살기 시작해보면 재밌어요. 막, 미울 때는 막 신발도 밉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겨봐. 그러면 그 말씀대로 따라서 하면 재밌어.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서로서로 유전자 꺼지 않고 생기로 이기는 거죠. 자,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아까 우리 문금자 씨가 아주 뉴스타트의 그 유명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말은 제가 아직도 강의를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자, 뭐냐 하면, 이제 우리 유전자가 이렇게 있고, 이 유전자는 알고 보면, 우리 몸에 뭐가 흐른다 그랬습니까? 전류가 흐르러요. 전기가 흐르러요. 전기는 어디서 온다? 태양에서 오는 그 탄수화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흐르는데, 이 전기라는 것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는 파동으로 항상 이동을 합니다. 근데 그 파동이 좋은 파동이 있고 나쁜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기 전류의 파동이, 예를 들어서 좋은 파동, 그러면 이제 이런 파동이고, 나쁜 파동은 뭐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짜증이 날 때 뇌파를 찍어보면 밑에 뇌파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와 맞다 그러네 이럴 때는 위에 뇌파예요. 어떤 얘기를 듣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생각이 여러분의 뇌에서 발생되는 뇌파를 변화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에너지를 영적 에너지라고 그래. 근데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진선미 예. 이게 진리야, 맞아. 야, 내가 옛날부터 이런 진리를 알아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또는, 와,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럴 때는 알파파. 그래서 이런 거를 알파파라 그래. 알파파. 자, 그래서 실제로 뇌파를 찍어보면, 자, 이게 이제 삐죽삐죽. 자, 이 뇌파의 특징은 뭐예요?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짜증 날 때 우리가 예민하고 날카로워져요, 안 져요? 그대로 요 뇌파 생김새대로 우리의 마음도 따라가. 요게 짜증 나고 날카롭고 예민할 때. 그 요런 거는 잡념파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스트레스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뇌 이런 뇌파가 발생하면 괜히 짜증나요. 그래서 예민해지고 걱정스러워지고 불안해지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알파파인데, 알파파는 이 베타파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워요, 안 부드러워요? 부드러워요. 부드럽고, 그 다음에 속도가 늦어요. 속도가 늦다는 것은 에너지 상태가 조금 낮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파는 이제 시타파라는 파인데, 알파파에 비해서 현저하게 뭐예요? 속도가 느려요. 그 이 시타파는 어떤 파냐면, 최면 상태에 있는, 있을 때. 그러니까 비몽사몽간. 네. 자는 것도 아니고
깨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좀 상태가 정상적인 건 아니야. 가장 정상적인 내 판은 알파파예요. 그 다음에 이 판은 델타파라고 그래서 수면파입니다. 이 뇌파가 흐르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자야 돼. 잠이 쏟아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잔다는 것도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난 자야지. 그럼 내 마음대로 자는 게 아니야. 내가 자야 되겠다 하고 딱 누웠을 때 이 뇌파가 델타파가 돼줘야 골아떨어져요. 근데 뇌파가 델타파로 안 되고 계속 베타파로 남아있으면 못 자. 이것저것 막 자꾸 걱정이 되고 예민하고. 그런데 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다. 서울서 속초로 지금 가고 있다. 근데 막 하루 종일 너무 바빠가지고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이 쏟아져. 아이고, 집에 빨리 도착해서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막, 그래서 안 자려고 막 졸지 않으려고 막 아무리 애를 써도 순간적으로 뭐요? 하고 눈 떠보면 잤어. 그건 델타파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요? 항복해야 돼. 졸음 쉼터로 들어가서 어떻게, 한 10분, 15분, 20분이라도 자고 가야 돼. 안 그러면 위험해. 그래서 우리는 안 자고 싶어도 잘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 자고 싶은데, 나는 걱정하고 싶지 않은데, 나는 베타파가 되기 싫어. 나는 이런저런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하기 싫은데, 자꾸 걱정과 불안이 몰려와, 안 몰려와? 짜증. 나는 그렇게 싫어. 그러니까 여성들이 그런 걸 느낄 때, 뭐라 그래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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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나 좀 막 그러잖아요. 그 여자들은 참 복잡해요. 나 좀 봐. 어머,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인간은 내가 원하는 생각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여기에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베타파보다,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베타파고, 요게 이제 1초에 30번까지 하는데, 이게 이제, 이게 1초에 30번 넘으면 그때부터는 감마파라고 그럽니다. 근데 감마파로 가까이 가면 어떤 상태가 되냐면, 감마파로 가까이 가면 이성을 잃어요. 그래서 올바른 판단이 안 돼. 그건 어떤 경우에 그래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뚜껑이 열렸다 그래. 뚜껑이 열려. 뚜껑이 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무슨 행동을 할지 뭐예요? 자기도 몰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유전자나 세포들은 우리 몸을 흐르는 이 전류의 파동에 따 지배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알파파로 처음 파동이 되면, 그렇지. 그러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사고가 그냥 조직적이 되고 논리가 정연해지고 그러면서 편안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는 무슨 파가 에너지가 센 파 이런 걸수록 유전자에 손상이 가고 변질이 생기고 꺼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꺼지고 유전자가 삐까닥삐까닥 하다가도 알파파가 되고 나면 어떻게 해? 하고 나면 유전자가 회복되기 시작해. 키워지기 시작해. 그래서 뉴 스타트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 알파파가 지배하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 뇌에서 뇌는 이게 생각하는 데입니다. 생각하고 느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을 느껴야 돼. 긍정적인 것을 느끼도록 해야 돼. 자꾸 어떤 사람은 자꾸만 부정적으로 가요. 자, 그래서 그렇잖아요. 뭐 간단한 거. 야, 물이 왜 반잔밖에 없어 이거? 아, 참, 어느 놈이 마셨네? 이렇게 되면 내 뇌파는 베타파가 돼버려. 정반대로 뭐예요? 이야, 다행이다. 물이 아직도 반잔이 나 있네. 와. 이야, 물 맛도 좋다. 이렇게 되면 알파파야. 뭔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악착같이 나의 그 뇌파. 그 뇌파는 결국은 뇌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경이 전기줄이에요. 전선. 전선을 다 신경선을 타고 온 몸에 퍼져요. 그래서 그 전기가 결국은 영향을 미치는 곳이 유전자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뇌파로부터 시작해서 내 몸 전체를 흐르는 전류를 생체 전류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류 또는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요. 그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로 유지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자기는 옛날에 기타를 많이 쳤대요. 근데 그동안 기타를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뉴 스타트 공부를 해보니까 기타를 다시 들고, 폼 잡아야 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음악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야, 건강에. 왜? 딩가딩가 하면 뭐요? 알파파가 된대. 그래서 저처럼 기타 못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 들어야 돼. 좋은 음악을. 특히 그래서 제가 옛날에 속상하고 막 걱정이 되고 그럴 때 가장 좋은 치료법이 찬송가 부르는 거더라고. 네, 찬송가 책을 펴고 그 가사도 얼마나 좋아. 네. 근데 이걸 한 몇 곡을 연달아 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해. 속이 후련하다는 말은 내 뇌파가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래서 나를 항상 알파파로 유지하도록. 그런데 이 베타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는 것이 그 생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것은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진선미 속에 있는 생기라는 에너지는 전기 같은 물리적 에너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선 아름답다로부터 내가 받는 생기는 전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막 쉬운 말로 하면 정신적 에너지. 성경적으로 하면 영적 에너지예요. 그 영적 에너지를 받으면 생기도 사실 하나님의 에너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시라. 그 사랑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면 그 하나님의 영적 에너지, 곧 사랑 에너지로 말미암아 우리의 베타파가 알파파로 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무선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같은 무선적 에너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이에요. 먼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실제로는 전기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 몸을 흐르는 전기 에너지를 베타파, 감마파로 유지하면 유전자 다 망가져. 왜? 그건 에너지가 너무 세. 여러분. 그래서 엑스레이를 쪼이면, 자외선을 쪼이면 유전자가 망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잡티도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게 이제 방사선이라, 방사선이란 말은 정상적인 태양의 전자파보다 에너지가 뭐예요?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높으면 이제 막 뚫고 들어가서 우리 몸도 통과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유전자를 손상시키는 것이 그게 이제 방사선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이제 암세포가 되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도 그렇죠? 핸드폰에서도 강력한 전자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뭐 KT 뭐 SK 이런 데서 뭐라 그래요? 너무 붙여서 귀에 딱 붙여서 사용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통화? 함께음 통화. 그 이제 물리적 에너지는 거리가 떨어질수록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제발 이게 딱 밀착해서 사용하지 말고 좀 떨어져서 거리를 가지고 사용하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이제 미국 가서 이제 그때 이제 미국 병원에 가서 이제 인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수련이 그다음에 이제 내과 뭐 전공이 이제 그 과정을 이제 거쳤는데 너무 너무 힘들어. 응? 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잘 못하고 막 힘들어. 응? 그러면 스트레스 꽉 받아. 야 이걸 내가 앞으로 이 4년 동안 이걸 잘 해 나갈 수 있을까? 근데 열심히 해야죠. 그때 뭐 어떤 때는 막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올라 그래. 막 포기하고 싶고. 그때는 제가 이제 하나님도 몰랐던 데인데, 그때, 야, 이 스트레스를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아, 이게 막 안 풀려. 그때 제가 어떻게 된 건지, 휘파람을 불어야 되겠다. 그래서 휘파람을 불면 스트레스를 풀려. 그다음에 제가 진짜 많이 한 게 있는데 그 뭐냐면 왜 그냥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좀 편안하고 싶어. 제발. 근데 이제 그때는 어떻게 했냐고 하면 외할머니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싹 풀리는 거야. 왜? 제가 외손자 중에 1번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외할머니가 상구라 그러면 그냥 막 온 세상보다 더 귀해. 막 상구 왔다, 상구, 우리 상구가 왔구나. 그래서 막 저도 막 그 외갓집에만 가면 막 건강해져. 여름 방학 때 외갓집에 한 달 갔다 오면 건강해져. 근데 부산에 와서 또 학교 왔다 갔다 하면 또 이제 막 골골하고 병 들고. 그래서 그 외할머니가 그때 안아주고 내가 배탈이 나면 배를 만져주고 우리 상구 배가 나라 그러면서 그때 그 외할머니 그 표정 그거 생각하면 스트레스가 알파파가 쫙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사랑파를 그게 이제 영적 에너지. 그 당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었죠. 우리 외할머니는 벌써 60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 땅에 묻혀 있는데 저는 태평양 건너가서 외할머니 생각을 해도 나의 뇌파가 알파파로 변해요. 그러니까 외할머니의 사랑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야. 영적 에너지는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초월해서 작용할 수 있는 위대한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라겠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에서는 이 영적 에너지가 없이는 뉴스타트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에너지는 여러분 그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흙으로 아담이라는 남자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렇죠. 그게 이제 흙으로라는 말은 물질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물질적 존재지. 물질적 존재이니까 전기가 필요해. 거기다가 뭐를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랑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벌떡 일어나서 숨쉬고 웃고 걷고 먹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생기는 그 당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부르는 것 준 거지만은 여러분 그 생기라는 영적 에너지는 막 그 당시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을 창조했을 때가 뭐 한 6천년 전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6천년이라는 시간도 어떻게 초월해서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유효합니다. 아시겠죠? 시간과 공간 상관없어. 영적 에너지. 그래서 뉴스타트는 영적 에너지가 결국 우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불어넣어 주신 생기와 같은 생기를 우리에게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 직접 작용하는 에너지는 생체 전류 또는 생체 전자파. 이 생체 전자파는 어디서부터 시작해? 뇌파에서부터 시작해. 뇌파는 어디서 나와? 뇌에서 나와. 뇌로 들어가는 것은 뭐예요? 뜻이야, 뜻.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담았는가에 따라서 생체 전자파가 베타파가 될 것이냐, 알파파가 될 것이냐가 결정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이 지배한다? 뜻이 지배한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보내주는 진선미의 뜻. 이 진선미를 합하면 뭐가 된다? 사랑이 된다. 사랑의 뜻을 내 마음 그릇에 받아들이면
이거는 무슨 파가 돼버려? 뇌파가 알파파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쪽 반대, 내 생기를 막아버리는 기, 살기, 사기는 어떤 기예요? 진선미가 아닌 진선미의 정반대. 진실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이야. 하, 속았구나. 그러면 즉각적으로 베타파가 돼버려. 아시겠죠? 어. 거짓. 그 다음에, 거짓의 선의 반대는 뭐예요? 악한 생각. 어.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예, 추하다. 더럽다. 추하다. 더럽고, 안 있고, 고 뭐예요? 메시껍다. 이렇게 되면 생체 전자파가 싹 베타파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하시기 위해서라도 기타를 치실 분은 기타를 치시고 휘파람을 부실 분은 휘파람을 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을 부르시고 부르실 분 찬송 부르세요. 그래서 이 건강에 아주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정말 건강을 잘 유지하냐고 하면은 평소에 뭐 하는 사람? 콧노래. 콧노래. 아, 여러분. 요즘 제가 폭 빠져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전유진 아세요? 전유진. 와. 그런 트롯 가수인데, 그렇게 노래하는 가수 처음 봤어. 전유진. 네. 포항에서,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와, 여러분, 트롯 그러면 좀, 이래서 와서 제가 싫어했는데, 걔가 부르면요. 와, 얼마나 신선하고, 정결하고, 감동적이에요. 하나도 어떤 꾸밈이 없고, 너무나 신선해. 아마 뉴스타트에 좋은 노래인 것 같아. 전유진이 노래 나 하나 준비해줘. 그 전유진이가 제일 감동적으로 부르는 숨어, 숨어오는 바람 소리 맞았어. 아, 감동적이에요. 저는 클래식 음악은 참 좋아하는데 이게 유행가 이런 거는 제가 이랬는데 전유진이 노래 듣고 저는 와 유행가도 이렇게 좋을 수가 있네. 그 뿅 가버렸어. 전유진이 하고 그 다음에 정서주 얘는 전유진보다 더 어려요. 얘는 중학교 3학년이야. 근데 이 두 친구가 부르는 노래들은 와 정말 어쩌면 그렇게 좋죠. 정말 순수해. 현역광. 자. 지금 그래서 좋죠, 그렇죠? 와, 참, 이야, 알파파. 그래서 아, 정말 그 얘가 이제 현역 가수들 중에 1등이었어. 그래서 이제 일본 가서 지금
그래서 이제 일본 최고 7명하고 한국 팀 7명하고 이제 경쟁을 하는데 얘가 1등이에요. 하여튼 얘들아 뿅 갔어 제가.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집사람 보고 맨날 전유진 전유진 그러는데 혹시 질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 전화가 오네. 이거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끝에 가서 아주 멋지게 끝나요. 그래서 그래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좋은 뜻에는 좋은 영적 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결국 우리 몸에 흐르고 있는 베타파, 나쁜 파를 어떻게 알파파로 만들어 줄수 있는 이유는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 전기 에너지 같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 에너지, 생기는 결국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란 말이에요. 진선미니까. 그 생기의 사랑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영적 에너지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의 존재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팍 올수록 내가 스트레스에 저항해야 돼요. 스트레스가 탁올 때, 받아버리면 안 돼. 안 받아! 난안 받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저는 안 받아! 그럼 어떻게 안 받을 수 있냐? 찬송가 그냥 불러버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진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이게 한몇번 불러버리면 스트레스 확 날라가. 그리고 베타파가 알파파로 싹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싸우셔서 여러분 영적 에너지로 여러분이 이 사기 살기를 대항해서 싸우세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 이 생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쪽은 이 거짓 이건 어디로부터 올까요? 여기가 악령이라고 그래요. 악한 영적 에너지의 주인공이 악령이야. 그러니까 생기의 주인공은 성령. 이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생각을 내가 할수 있다는 거. 내가 자기 싫어도 잘 수밖에, 잠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보면 영적 에너지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대상은 뭐예요? 영적 에너지에서 이 성령을 선택할래?
아니면 뭐예요? 악령을 선택할래. 여기서 나의 유전자의 상태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뉴 스타트의 핵심 원리예요. 그래서 영적 에너지가 물리적 에너지를 지배한다. 우리는 생기를 받자. 생기가 있다!